그게 좀 오래 걸리겠죠. 요새 만약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마 어머님들 귀찮아서 안 하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데쳐서 드시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게 생으로 하면 쓴맛은 조금 많이 살아나겠지만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맞아. 어머님들이 요리하시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마늘종 데치고 난 물에 이렇게 살짝. 데쳐주면 훨씬 더 쓴박이가 맛있죠. 아니, 근데 그 오늘의 주제가 쓴맛 나는 채소가 고혈압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선생님. 근데 저렇게 데쳐서 삶아서 쓴맛을 빼버리면 고혈압에 좋은 그 성분이 다 없어지지 않나. 네. 네, 없어지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쓴맛의 성분을 데쳐내면은요, 약간 성분이 줄어듭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양배추가 생으로 먹을 땐 약간 쌉싸름 맛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데치고 나면은 그 쌉싸름한 맛인 글리코실레이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단맛까지도 느낀다고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쓴맛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다른 식재료 혹은 또 맛과 같이 섞어서 그 쓴맛을 그대로 살려내서 맛있는 쓴맛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쓴맛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살려줄 수 있는 맛있는 쓴맛.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쓴맛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으로 드시는 게 조금 어려우세요. 네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살짝 데쳐서 쓴맛을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조리하시는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쓴맛을 죽이지 않고 맛있는 쓴맛으로 만드는 그런 조리법으로 지금 하실 그렇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맛이를요 굉장히 오래 데치지 않고 아주 단시간에 데쳐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쓴맛이를 아주 맛있게 한번 무쳐 볼 거예요. 그럼 양념장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양념장 필요하죠. 중요한 건 양념장이에요. 네. 예.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그 쓴박이나물, 속새나물 이렇게 무치시면은요 고춧가루나 고추장을 가지고 그렇죠. 많이 무치세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수분도 생길 뿐만 아니라 쓴박이의 좀 아까 말씀하셨던 쌉쌀한 맛을 살리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래, 제가 오늘은요 고춧가루와 된장을 섞어서 만들 거예요. 아니 근데 선생님 고춧가루와 된장을 섞어서 만드는 건 알겠습니다만 이 쓴박이 어떤 쓴맛, 이 쓴맛을 좀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한 이보은 선생님만의 뭐 비법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된장의 맛을 훨씬 더 살려주는 그리고 쓴박이의 그 부드러운 쌉쌀한 맛을 훨씬 더 살려주는 원 포인트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나왔네요. 네, 오늘도 나왔어요. 나왔죠. 나왔어요. 자, 우리 승희 씨가 저쪽 가서 한번 꺼내 오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비법 나 갑니다. 원 포인트. 뭘까요? 오? 이거 굉장히 맛있게 생긴 오? 이거 굉장히 맛있게 생긴 어떤 저 뭐예요? 유자차구나, 유자차. 레몬청, 레몬 주스 이런 거 아니에요? 유자 같은데. 레몬입니다, 레몬. 이게 뭘까? 일단 제가 가져갈게요. 네. 승희 씨. 네. 맛 한번 보셨어요? 색깔은 뭐 주스 색깔, 레몬즙, 유자차 레몬즙. 색깔. 근데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이쪽 유자 같기도 하고. 뭐야? 그거요? 왜? 아 이거. 승희 씨 어때요? 이거 매우 매운 생강, 생강즙이에요. 네네. 네. 이거를 어떻게 넣어요? 알싸하죠. 이걸 넣는다는 거 상상도 못했는데. 굉장히 알싸하죠? 네. 아닌데? 이 알싸하고 매운 생강즙이요. 네. 된장의 맛을 한결 더 감칠맛 있게 살려주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쓴박이를 버무리니까 쓴박이 맛이 월등하게 맛이 있어지죠. 아. 네. 아니, 그래서 쓴박이도.